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점이 네. 궁금하신가요? 예, 제가 지금 그 대치동에 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. 네네. 예, 한 7년 됐는데 34평. 네, 애들 공부가 지금 얼추 끝나고 그래서 이제 좀 이쪽 지역에서 이제 좀 살 필요성을 이제 좀 얻고 해서 그래서 이걸 좀 팔고 네네. 다른 데 이사 갈까 하고 이제 좀 생각 중인데 네. 여기가 이제 한 17억 뭐 18억 이렇게 예, 시세가 그래요. 그래서 네. 이제 서초구 그 신원동의 네곱 보금자리 네. 저기 서초 포레스타 그 34평 이쪽으로 좀 가면 어떨까 하고 이제 연구 중인데 네네. 이쪽 이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. 네. 이쪽 단지가 이제 그 좀 비싼 데가 있고 좀 덜한 데가 있고 그래서 네. 이제 좀 비싸도 좀 더 그 역세권 쪽에 해야 하는가 그 이쪽 전망도 좀 궁금하고 알겠습니다. 네네. 네,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. 서초구 네. 네곱 보금자리 서초 포레스타 향후 전망을 좀 살펴보겠고요. 여러 단지 중에서 어떤 단지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예. 예, 예. 그 학원의 명가 대치동을 떠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. 자, 우선은 여기 그 대치동 바로 위에가 삼성동이죠? 네. 예, 삼성동이 지금 올 12월이나 내년 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동대로 지하도시 현대 GBC 개발이 시작이 되는데 떠나는 이유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. 우선 여기를 매도를 하시고 내곡동 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내곡동이 신분당선 라인이에요. 그죠? 네. 그게 서울 남쪽이고 네. 이쪽에 뭐 청계산 또 구룡산 등등이 있어서 서울 남쪽 치고는 공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앞으로 네. 이 양재우면 RNCG 특구 개발 지역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삼성동 개발과 양재동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지역이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청계산 입구역 이쪽 지변에 대한 아파트 단지가 위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쪽이 낫냐 이 얘기잖아요. 그죠? 네. 좀, 예. 네, 달라서. 한번 보겠습니다. 달라서, 예. 자, 여기 5, 6, 7단지가 있고 밑에가 1, 2, 3, 4단지예요. 그러면은 여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신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난지 이쪽 지역도 괜찮고 또 나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아니면 또 청계산 쪽을 더 좋아한다. 또 번화가 이쪽에 이제 음식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5, 6, 7단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나는 학교를 많이 보내야 된다. 학생들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쪽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. 그러니까 입지 여건이 지금 그 전화하시는 시청자의 입지 앞으로 어떤 전망이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역세권 안쪽으로 붙을 거냐 예, 돈을 여기가 5천 정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예, 이쪽으로 갈 거냐 그 얘기는 따지고 보는 건데요. 앞으로 이쪽 아래쪽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직장인들은 예,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겠죠, 그죠? 네.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판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비싸더라도 5, 6, 7단지 쪽으로 붙는 게 저는 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네. 하겠습니다.